나흘 전 3.1절엔 전국 각지에서 성대한 기념식도 열렸죠. 그런데 정작 100년 전 일제강점기를 생생히 증언하는 역사적 자취에 대해선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심한 사이 친일 매국노의 저택은 문화재가 되어 복원되는 동안 3.1운동의 흔적이 깃든 역사의 현장은 폐허로 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일제강점기 저택들에겐 어떤 일들이 일어났길래 이토록 기막히게 다른 운명에 처한 걸까요? 지난달 25일 한국미술계는 큰 별을 잃었습니다. 한국화 1세대 대표 화가로 꼽히는 남정 박누수 화백이 86세를 일기로 영면했습니다. 간결하고 기품 있는 수묵 채색화의 거장으로 배우 이민정 씨의 외조부이기도 한 박화백은 엄청난 유산을 자손들이 아닌 국민들에게 남겼습니다. 재작년 11월 노환이 깊은 상황에서도 작품 천여 점과 함께 예술원의 산실이었던 자택을 공공미술관 용도로 써달라며 종로구에 기증한 겁니다. 대지 300평에 지어진 자택은 땅값만 수십억 원에 달하고 집 자체는 일제강점기 가옥 가운데 최고로 평가받아 값을 매기기 어려운 귀중한 근대 건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옥인동 자택은 1973년 박화백이 사들이기 전까진 친일 매국노의 집이란 오명이 붙었던 곳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왕실에서 귀족자기까지 받은 대표적 친일파 윤덕영이 딸을 위해 직접 지은 저택이기 때문입니다. 윤덕영은 1910년 국권을 빼앗겼을 때 조카 사위인 순종에게 합방조약에 옥세를 찍게끔 강요한 장본인으로 이완용과 함께 친일 매국노를 거론할 때 첫 손에 꼽히는 인물입니다. 친일파로 막강한 세도를 자랑했던 윤덕영은 옥인동 땅 절반을 소유했고 그 땅에 궁궐보다 호화로운 별장과 저택을 짓는 등 그야말로 옥인동의 윤덕영 월드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모든 흔적들은 사라졌고 오직 딸을 위해 지은 옥인동 저택만 남아 영육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이 세워질 때 잘못 세워졌어도 그게 우리의 삶이 거기서 거주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잉태된 한 그것은 굉장히 귀중한 그런 어떤 가치죠. 그게 나빴던 기억이든 좋지 못했던 기억이든 그거로 인해서 오늘날이 있는 거고 그리고 미래를 갖다가 새롭게 열 수 있는 그 바탕이 되는 거죠. 두 달 뒤 일반 공개를 앞두고 보수공사가 한창인 옥인동 저택을 찾았습니다. 보수를 위해 해체한 천장은 완벽하게 1939년 건축 당시 모습 그대로입니다. 옛날에 썼던 목재 부재들이 가지는 자연적인 아름다움들이 다 그대로 지금까지 보존돼서 오는 거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호화로운 벽난로만 무려 3개. 벽난로를 장식한 대리석과 타일은 건축 당시 그대로로 일제시대 최고급품입니다. 일제시대 때 지은 거가 남아있는 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못 봤어요. 특히 여기 쓴 타일이나 대리석 같은 경우로 보면 굉장히 고급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다 바닥 난방을 쓰던 시기에 벽난로를 썼다는 거는 그 당시에 세도가가 아니면 불가능했던 거죠. 2층 방에는 목재로 만든 멋진 침대가 있고 욕실의 욕조와 화장실은 지금 바로 쓸 수 있을 만큼 현대적입니다. 2층 창가 난간의 작은 텐마루는 일본풍 건축의 전형적 특징을 보여줍니다. 특히 앞건은 정원. 조선시대의 선물들이 집의 품격을 더욱 높입니다. 이 집은 이제 일제시대 때 1930년대에 건축 양식을 알 수 있는 집이죠. 남지 않은 이제 당시의 건축물 중에 원형을 거의 유지하고 있는 건물로 봐야 되고요. 한중일의 그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집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집을 사들인 박화백이 40년 넘게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잘 보존한 덕분에 이 친일파 저택은 서울시 문화재 자료 1호로 선정됐습니다. 친일 매국노의 집이지만 그 역사적 의미를 높이 평가해
잘 보존한 예술가 덕분에 우리는 일제 강점